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메타버스 성지순례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이집트 배경을 공부하면서 특별히 그 모세의 그 배경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진짜 신의 산이 어딘가의 그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 이집트를 계속 여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장소가 호렙산이라고도 하고 모세산이라고 하는데, 그게 오늘 자발 라우즈라고, 이 라우즈 산내에 그게 진짜 신의 산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했던 떨기나무가 어떤 것인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신의 산에 호렙 산 있는 그쪽으로 이 모세가 이렇게 양떼를 치고 있었는데, 한 떨기나무가 불은 타는데 그 떨기나무는 타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뭔가니, 떨기나무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던 것이죠. 그리고 불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 쉐키나, 이것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은 이제 붓이라고 그럽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오는 불꽃 안에 그에게 나타나시는데,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나무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상한 이 광경을 볼로 보르고 이제 그가 가까이 접근을 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붓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떨기나무, 우리 우리말로 스네라고 그럽니다. 우리 미국 대통령 두 번이나 지냈던 조지 부시와 그 아들 부시, 이것이 그 사람들이 이제 독일계 분이신데, 이 부시가 바로 그 떨기나무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요게 지금 떨기나무인데요. 지금 요 자체가 사막에서 자라는 가시성이 있는 이런 나무입니다. 겉으로는 참 볼품없는 나무죠. 근데 여기 이제 불이 붙는데 이것이 타지 않고 있는 광경 속에 이제 모세가 접근을 합니다. 이 스네, 이게 히브리 말로 스네라는, 이것은 관목류에 속하는 나무로 가시덤불입니다. 이것은 너무 연약하고 여름에 사막의 열기가 맹위를 떨치게 해서 사람이 불을 지르지 않더라도 자연발화가 되기 쉬운 그런 나무였다고 합니다. 불이 붙게 되면 건물이 불타듯이 순식간에 소멸되어 사라지는 것이 이 나무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런 그 나무에 이 타지 않는, 여기에 이제 모세가 접근해서 깜짝 놀랍니다. 모세는 당시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며 처가살이를 하고 있는, 40년이 이제 지나고 있는 곳입니다. 그 스네, 이 떨기나무가 바로 노예로 지금 살고 있는 자기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함께 해 주신다고 우리 출애굽기 2장 25절에 나와요. 히브리의 하나님은 고난 속에 계십니다. 고난당한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나약한 나그네와 같은 자기의 삶, 그리고 자기 민족이지만 하나님의 불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여기서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비천하고 무력한 히브리 민족, 이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은 아비루라고 그럽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 이게 H 그거 묵음을 제외하고 이제 헤브루에서 이게 이 에벨 강을 건넜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 누지 문서라는 것은 오늘날 그 이락 있는 곳에 거기 그 티그리스 강에서 발견된 것을 누지 문서라고 하는데, 1930년대 토판 문서가 수만 개 발견됐습니다. 거기에 해독해 보니까 이 이브리 또 에브라 이런 족속이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아비루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국적도 없고 떠돌이 생활하고 주로 이렇게 돌을 깨가지고 많이 이렇게 석공 생활을 했고 또 이들 앞비로는 전쟁이 어디서 나면은 돈을 받고 전쟁에 참여해서 군인으로 역할을 했던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앞비루 또 이브루 이런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우가 그 단에서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그이 사람들이 훗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건데 이브리 사람 이 이집트에서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의 그 70인이 자기 땅에 와서 뭐 고센 땅에서 살때그 요셉 총리 때문에 이들이 이민해 왔고 거기서 이제 고센 땅에서 사는 이 사람들을 히브리 민족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브리 바로 이 합비루입니다. 이 합비루 이분들의 이런 생활이 그 당시 이제 모습이 그 내내 400년 동안 종살이 한거 아니에요. 그들은 400년 동안 있으면서 약한 320년 동안에는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고센 땅에서 양떼도 치고 농사도 했고 그러다가 이제 모세가 태어난 그 으간쯤 이들이 이제 한 노예가 되고 그리고 람세스라고 하는 국고성을 그들이 이제 지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노예가 된 거죠. 그래서 노예 생활을 한 80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 그들의 모습이 스네 이렇게 떨기나무처럼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불타는 떨기나무 가까이 온그 모세에게 네 발의 신을 벗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Put off thy shoe from thy feet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녕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해서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듣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히브리의 하나님, 약자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임을 고백하는데 네 발의 신을 벗으라 이 뜻이 어떤 뜻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배와 기도 드릴 때 신발을 벗었습니다. 오늘날도 이슬람 사원이나 유대교 사원에 들어가면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집에 들어올 때도 신발을 다 벗는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을 초청할 때도 우리 집에 들어올 때는 신발을 벗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때로는 양말을 신지 않고 오는 분들이 좀 상당히 어색해하고 또 양말 가운데서 빵꾸난 이 양말을 신는 분들도 상당히 어색해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했더니 그분들이 너무 좋다고 그분들이 자기 집에 가서도 우리 한국 사람처럼 신발을 벗고 지내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신발을 신고 집 안에서 다니고 심지어는 침대에 누울 때조차도 신발을 신고 침대에 눕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얼마나 참 거추장스럽고 그렇습니까? 근데 신발 벗으면은 청결하고 먼지도 덜 나고 카펫도 보호하고 우리 건강상에도 좋고 이렇게 몇 가지를 얘기하니까 이렇게 미국 사람들 그렇게 따라하는 분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예배와 기도 드릴 때꼭 신발을 벗어야 되거든요. 두 번째는 거룩한 곳에 갈 때는 불결한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게 중요한데 주인 앞에 종이 신발을 벗습니다. 절대 순종의 의미예요. 종의 신발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발을 벗는 행위는 이제부터 내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주님을 종으로, 저는 종이고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겠다. 그런 절대 순종의 의미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땅을 무르거나 교환할 때 신발을 벗어 주었습니다. 우리 이것은 룻기서 4장 7절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제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과 제일 가까운 친족 하나가 이제 이게 뭐 룻을 아내로 삼고 땅을 무려줄 그 사람이 있었지만 보아스가 그 사람에게 이런
물을 능력이 있냐 물을 때 그 사람이 자기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포기하는 힘에서 자기 신발을 벗어가지고 보아스에게 그것을 양도했습니다. 그러므로 보아스가 정식으로 룻과 결혼해서 엘리멜렉의 땅을 물려주는 그런 이제 좋은 일들을 그렇게 하게 돼서 오늘날 유다지파가 계속 그 전성이 됐는데 이럴 때 서는 것이 신발을 벗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 장군도 신발을 벗는 얘기가 이렇게 이제 바로 여리고성 정리하기 직전에 나오죠. 여리고에 가까이 왔는데 어떤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천사지요. 마주섰는데 여호수아가 묻되 너는 당신은 우리를 위하는 것이냐 대적을 위하느냐 했더니 거기서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 누굽니까 미가엘 천사가 나타났죠. 그때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합니까? 이때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라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이거는 이제 주의 사역을 정식으로 이제 시작할 때 여호수아는 모세의 지팡이만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의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막상 가나안 땅을 진격하러 나가기 전에 이 하나님께서 내 발의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의 정과 의례 이런 것을 통과하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비로소 하나님의 장군이 돼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이때도 신발을 벗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신발을 벗는 이것은 제가 이제 장신대 입학을 할 때가 1980년대였는데 그때 우리 첫 번째 촛불 시간에 이종성 학장님이 이 말씀을 전하셨어요.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래서 우리 그때 장신대 입학한 우리 동기들이 얼마나 큰 보증과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 아직도 직장 생활을 하고 온 분들도 있었고 또 사업을 하다가 사업도 하고 여기 오신 분들도 있었고 또 고등학교 교사 선생님 하는 분들도 있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셨거든요. 그런데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여기 말씀을 도전을 받고 우리가 정말 신학기에 올인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자, 떨기나무에 계시는 하나님은 히브리 백성에게 고아와 과부를 괴롭게 하지 말라. 너희는 그들을 괴롭게 해서 그들이 나를 향해 부르짖으면 나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반드시 들어주어야 하리라 하고 출애굽기 22장 22절 23절 이거를 카비넌트 이게 언약 코드라고 합니다. 언약 법전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도 이게 한 구절이 나와요. 이 출애굽의 하나님이고 약자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아피루의 하나님 히브리의 하나님 이런 떠돌이 민족 어디 정착하는 곳이 없는 나그네 그 아피루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것인데 이게 떨기나무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이때 모세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가서 내 백성을 이끌고 여기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할 때 다섯 번이나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거절을 합니다. 아니, 제가 지금 도망자 신세로 40년을 여기서 있었는데 제가 어떻게 가질까 할 때 그 질문이 Who am I? 제가 누굽니까? 도대체 저는 미약한 자, 도망자의 신세로 40년 지금 여기서 숨어 지냈는데 어떻게 다시 이집트에 다시 갈 수 있습니까? 거절했어요. 두 번째로 내가 그들에게 가서 나를 보낸 사람이 누구라면 내가 누구를 소개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처음 소개하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소개하지 하신 여호와 하나님임을 소개하면서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기념칭호라고 메모리얼이라고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그 뜻이 뭔가 하니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앞으로 영원히 함께 있을 영원한 자존자라는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이거든요. 그 여호와라고 할 때에 요드 헤이 바오 헤입니다. 이 네 개의 글자를 너무 신성한 부호라고 해서 테트라 구란마톤이라고 헬라말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성한 네 자음 글자라는 뜻이죠. 근데 이게 이 용어가 하이야라는 히브리 동사 하이야는 헤이
요드 헤인데 이것은 있다, 존재하다 이런 뜻과 또 카바라는 용어, 케이스 바오 헤이라는 카바라고 하는 이 카바라는 용어에서 우리말로는 하와라고 그러죠. 아담과 하와할 때그 하와 그 뜻이 뭔가니 생명이란 뜻이거든요. 하야 있다 카바의 생명 이거를 합친 용어가 여호와라는 이 아도나이 네개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성부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히지 말라 이 구절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아예 이것을 읽을 생각 안 합니다. 이네개 부호가 나오면은 그들은 the name 그 이름이란 뜻인 하셈으로 읽어요. 하셈 그 이름 그렇게 정통 유대인들은 그렇게 읽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유대인들은 이 용어가 나오면은 감히 네개 글자는 읽지 못하고 뭐 여호와라든지 야훼라든지 이런 발음을 감히 못하고 그들은 이거를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님이란 불언을 아도나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도나이. 그래서 이것이 이제 중세 때 개혁 시대 바로 전입니다. 하나님의 그 신명이 어떤 것이 맞는가? 그래서 이 독일 학자들이 여호와라는 이런 신명, 독일에서는 Y가 이렇게 우리로 이렇게 쓰지 않고 J로 씁니다. J. 이 제호바라고 제호바라는 이 모음 글자가 아도나이 그 모음을 따가지고 붙인 거예요. 그래서는 이거를 아마도 여호와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가설로 내세운 것이 오늘날 예루살렘 바이블에 적혀가지고 여호와라는 신명이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0세기 초에 어느 학자들이 베두인들 가운데서 아웨라는 이름을 가진 신명을 그들이 부른 것을 캐치했습니다. 한 학자가 그냥 캐치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호와라는 것보다는 야훼가 맞지 않는가? 야훼 혹은 야훼입니다. 이게 맞지 않다고 가설로 하나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설이 많은 사람들이 아마 여호와는 좀 길고 야훼가 맞을 것 같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저 이 학문 세계에서 야훼라는 이름이 아주 파퓰하게 됐습니다. 이다 보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보면은 조용기 목사님이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을 전부 다 여호와, 야훼 이걸로 읽도록 그렇게 했어요,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이 이름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여호와의 이름은 아닙니다. 여호와의 이름, 그것 역시 이 기념칭호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 전통적으로 내리는 이 여호와, 이것은 워낙 유명해가지고 킹 제임스 바이블 때는 이거를 전부 다 덜로드라고 다 번역했거든요. 덜로라고 번역했는데 그래도 여호와라는 신명을 그대로 두고 번역하는 것은 킹 제임스 바이블에서 여호와 이레 유명하니까 그냥 제호와 이레로 번역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호바 니시 하나님이 나의 깃발이다. 또 제호바 샬롬, 제호바 샴마 이런 용어들은 제호바를 그대로 이름을 넣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비록 다른 건다 들로드라고 이렇게 바꿔 읽지만은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그렇게 전통적으로 쓰여져서 한국에도 구역 또 개역 개정 다 여호와라는 신명을 지금도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1977년에 번역된 캐토릭과 이거 개신교가 같이 번역했던 공동 번역에서는 야훼라고 그렇게 번역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나 야훼나 유대인들은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도나이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제3계명 때문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함부로 읽지 말라 해서 부르기를 굉장히 조심하는데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여호와의 그런 신명, 하나님의 진짜 이름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사실 이름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이름이라는 순간이 이렇게 좀더 나이 많고 이런 분이 밑에 사람에게 지어주는 것이 이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권력 있는 자가 권력 없는 자에게 지어주는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이 보통은 할아버지가 지어주시고 아버지가 지어주시고 엄마가 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최초로 이렇게 태어날 때에 그의 이름이 아담이라는 것은 원래는 인류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창조하고 나서 이거를 남자의 이름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그 이름 자체는 흙이란 뜻입니다. 땅이라는 뜻이에요. 아담, 아담아. 아담은 남성형, 아담아는 여성형 땅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성이 이렇게 창조됐을 때에 이는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에서 아담이 그 이름을 하와라고 그렇게 있습니다. 생명이란 뜻이죠. 생명. 그래서 이게 남자 이름과 여자 이름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 남자는 그냥 흙이라는 뜻이지만 여자 이름은 생명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남녀 차이를 보면은 여성이 훨씬 아주 훌륭합니다. 보면은 이 창조 이 순서도 보면 제일 마지막에 창조된 것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잖아요. 제일 마지막 창조된 게 하와, 하나님의 창조의 글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은 남성보다도 더 강하고 있는 것이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출산의 그런 축복이 있는 거예요. 남자들은 아무리 100번 깨었다 나도 아기를 낳고 그 아기가 생산되고 이런 걸 과정에 대해서 전혀 체험을 안 했기 때문에 모릅니다. 여성들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자 혼자 있을 때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 그래서 이게 돕는 배필을 창조해 주시겠다 해서 돕는 배필, 그것이 helping aid이라고 그러는데 이 돕는 배필을 히브리 말로 에세르 크네그도라고 합니다. 에세라는 것은 도움, 크네그도라는 것은 우리 손바닥을 딱 치면 소리가 나는 이런 것을 에세르라고 크네그도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아담에게 하나님은 돕는 배필로 창조한 분이 바로 하와입니다. 이 여성입니다. 그래서 이 하와는 아담에게는 돕는 자로 그렇게 돼 있는데 히브리 성경에서 돕는 자라 할때 에셀이라는 말이 모두 20번 나와요. 이거 20번 나옵니다. 근데 그중에 한번 하와만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 19번 돕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께만 붙여지는 용어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 에셀레가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여호와께서 온다. 영어들. 에셀 나무를 심었다. 도매. 또 우리 성경에 보면 에스라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학사금 제사장. 그분 이름이 하나님의 도움이란 뜻입니다. 이래서 이게 모두 20번이나 나와요. 그런데 딱 하나가 인간에게 얘기한 것이 하와에게 얘기했던 에셀, 돕는 배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무슨 뜻일까요? 하와는 아담에게 하나님처럼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남성에게 바가지 끌는다는 것은 창조의 원리가 아니에요.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조금, IQ도 10이 떨어지는 게 남자 아닙니까? 남자는 또 흙으로 지었습니다. 여성은 갈비뼈로 지었어요. 완전히 진료가 틀립니다. 이 이름 자체도 아담이라는 이름은 흙이지만 이 하와 이름이라는 것은 생명이라는 이거죠. 그리고 또한 이 창조 능력도 이게 여성에게 있고 여러 가지로 이 여성은 조금 모질하고 남성이 그냥 잘하는 것은 큰 소리 치는 것과 이 주먹 서는 것, 힘 쓰는 것밖에 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도와주려고 여성이 이렇게 창조돼서 부부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아마 매일 아침마다 이 아내가 남편에게는 May I help you? 내가 오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백화점에 가면은 직원들이 하는 막 그런 것으로 이렇게 하면은 부부가 참 화목하지 않을까. 그러면 남자는 또 자존심이기 때문에 도움만 받는 게 아니라 또 남의 부인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국 격언에 보면은 남편을 아주 왕처럼 대접하라. 그러면 왕후의 대접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게 여기서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녀가 하나가 이렇게 된 이런 것에 이제 도움이라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바로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시다는 그런 이름입니다. 세 번째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을 합니다. 아니 제가 이렇게 얼른 나타나서 하면은 저분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할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 재앙으로 내려가지고 하나님 되심을 그들에게 알려주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번째 또 그가 거절합니다. 그래도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예, 제가 지팡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던져드니 뱀이 돼요. 그리고 다시 꼬리를 잡아라. 그랬더니 다시 지팡이가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가라니까 자꾸 따지고 하는 이런 모습을 뱀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 뱀은 거역합니다. 불순종합니다. 이게 모습이에요. 내 모습이라 이거야. 그러나 다시 그거를 꼬리를 잡았을 때는 다시 지팡이를 변했지만 아까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하는 지팡이하고 이거는 다릅니다. 이미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4장 2절에는 모세의 지팡이가 4장 20절에 가보니까 4장 20절입니다. 모세가 이집트로 갈 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지팡이로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가지고 있는 것은 지팡이밖에 없고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하나님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본능의 기적을 사용하고 홍해 바다를 가르고 이걸 가지고 르비딘 반석을 치고 여기에다가 불뱀 모양으로 이렇게 구리뱀을 달았을 때 이걸 쳐다보면 그 불뱀에 걸린 자가 다 이제 살아났고 이걸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넘겨서 여호수아가 이걸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귀한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된 것. 그것이 네 번째 그가 가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하니까 하나님이 너 손을 안에 넣어라. 넣어서 다시 꺼내라니까 문둥병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이걸 다시 집어넣어라. 꺼내니까 성한 손으로 됩니다. 이거는 뭔가 하니 문둥병이라 그러면은 이것이 하나의 뭔가 하면은 자기의 모습이에요, 지금. 자기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많은 족장들 앞에서 그 기적을 행했으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이라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이것을 품에 품으셔서 꺼내면 거룩한 손, 깨끗한 손, 회복된 손, 건강한 손으로 된다는 것을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라는 겁니다. 이두 가지 이적으로 하나님이 되심을 알렸는데 모세가 마지막 다섯 번째 또 저항합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요 40년 지나면서 이집트 말도 다 잊어버렸고, 그리고 바로 앞에 있을 때뭐 내가 무슨 말을 못하고, 또 많은 백성 앞에서 내가 연설도 내가 못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음은 화를 내시는 거예요. 예, 이놈아, 누가 내 혀를 창조했느냐? 누가 내 입술을 창조했느냐? 내가 너의 형 아론을 내가 이미 지금 준비시키고 있다. 아론이 너의 대변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꼼짝 못하고 이제 이집트로 사명을 감당하러 갑니다. 이만큼 모세가 저항을 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거절했더니 모세가 그냥 잡혀서 80세에 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 120세까지 살았는데 40세는 궁중생활, 바로의 궁중생활, 합세추투의 그 양자로서 차기 바로가 될 왕세자로 그가 성장을 했습니다. 최고의 모든 문화를 그가 만끽했죠. 그러나 또 40년은 도망자로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 생활로 사심을 한 거예요. 쓴물과 단물을 다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80년을 하나님의 훈련을 시키고 나서 하나님은 마지막 그의 40년 생애를 출애굽 하나님의 일 사역하는 데 맡겨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80세 부름을 받고 120세까지 목회를 하다가 기력이 쇠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신 모세의 삶을 볼 때에 우리는 정말 이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의 이 사건, 네 발의 신을 벗어라.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참 귀한 경험이 된지 모릅니다. 요거는 이제 모세의 다섯 번 거절에서 제가 3장 11절 첫 번째 거절, 13장 그리고 13절, 이것이 여호와는 대대로 기억할 표요라는 거, 메모리얼 이름을 주셨다는 거, 그리고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어떤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히즈 메모리얼, 하나님의 이 기념칭호라는 것도 호세아 12장 5절에 나오고, 이런 내용들. 그래서 우리 영어의 신론에 관한 네 가지 용어가 있는데, 우리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모노테이즘이에요. 유일신입니다.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상을 신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오로지 하나님, 한분 하나님이신 모노테이즘이에요. 그런데 헤노테이즘도 있어요. 이 세상에.
대표적인 것이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교는 360개 신을 섬겼던 쿠비스 족속, 자기 모하메드의 그 출신 족속이죠. 거기서 유일한 한신, 달신인 이저 알라 신을 이제 골라서 유일신으로 섬겼습니다. 이거를 단일신교라 그래요. 헤노시즘이라고. 다른 신들을 인자나 한신만 섬긴다. 이슬람 교도가 그렇습니다. 일본의 천황이 그렇습니다. 일본도 가면 많은 신들을 섬겨요. 그 중에서 그들이 한신 태양신을 천황으로 삼잖아요. 헤노시즘. 그리고 폴리티즘이 있습니다. 여러 신들을 믿는데 대다수 민속 종교죠. 여러 신들을 믿습니다. 무슨 뭐 바위신도 믿고 뭐 바다신도 있고 여러 가지 폴리티즘 있잖아요. 그리고 판티즘, 이거는 인도에 가면 힌두교에서 섬기는데 모든 것이 다 신이래요. 그래서 그들은 쿨도 마음대로 못 받습니다. 그리고 후생에 뭘로, 전생이 있고 또 이생이 있고 내생이 있는데 뭘로 변할지 바퀴벌레 하나 못 잡습니다. 바퀴벌레가 또 내생에는 뭘로 변할지 몰라서 파리도 하나 못 잡습니다. 이게 판티즘, 동신론을 믿는 종교인의 모습이거든요. 우리 성경은 모노테이즘이라는 거, 유일신, 한분 하나심인.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고 이제 그가 세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께 또 정하니까 이게 네 번째입니다. 사실 4장 1절에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하니까 지팡이 있습니다. 이거를 하고 또내 손에 손을 이게 지팡이로 변한 지금 그 뱀으로 변하는 이거 모습인데 이렇게 하고 그리고 손도 이렇게 문둥병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이 표적을 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열 재앙 가운데서 물이 피로 변한 사건이 있잖아요. 물이 피로 변한 이 피의 그 뜻이 뭔가니 세속 문화의 모습입니다. 그게 우상 문화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시 이, 그 아론의 지팡이를 칠할 때 나의 강이 다시 물로 되고 이집트에 있는 모든 그 샘들이 다 물로 다시 회복되는 이런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보여줍니다. 그리고 말을 못한다니까 하나님이 이미 아론을 통해서 보여주신다. 그래서 아론이 모세의 대언자의 역할을 계속해왔습니다. 바로 앞에 있을 때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도 연설을 하는 분은 바로 이 아론이었어요. 모세는 이제 거기서 자료를 주고 뒤에서 이제 속삭이는 얘기를 하면은 이 아론이 큰 소리로 다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이나 인도했던 그런 대변인 이분을 대언자라 그러죠. 대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것을 우리 선지자 예언자라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대언자입니다. 바로 이 아론처럼.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렇게 다섯 번씩이나 하나님의 명령에 거절할 때에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보내고 그를 이드로에게 작별하게 해서 이제 그들이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제 20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같은 지팡이지만 기적을 체험했던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 이름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가 이제 갈때참 영적인 전쟁이 이제 바로와 치러지는데 10번이나 그의 마음을 경계했던. 이때 이제 그가 이집트로 출발할 때에 그 아내 시보라가 얼른 이게 이제 하나님의 그 천사가 그를 죽이려고 할때 차도를 취해서 아들의 양피를 베어다가 그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입니다. 좀 이상한 이런 행동을 합니다. 이거는요 평소에도 십보라가 할례 제도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미디안 광야에서 할례를 받지 못했던 그의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는 게르솜 또 하나는 엘리에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의 그 양피를 베어서는 할례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해서 모세에게 이렇게 지었는데 모세도 사실은 할례를 받지 아니했습니다. 그가 태어나고 그리고는 할례를 받지 못하고 그가 100일 정도 요게벳과 아므람 그의 부모가 키우다가 이제 합세슈트 공주가 그를 건져서 양자로 삼고 이런 과정에서 할례를 못 받았거든요. 못 받았던 이 모세가 정말 출발할 때에 우리 십브라의 도움으로 자기도 할례 받고
아들의 이것도 할례를 받는, 그리고는 그가 이집트로 이제 출발하는 이런 내용들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나님이 하신 대로 이적을 행하고 이렇게 내가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이제는 우리가 출애굽하자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이 출애굽을 했던 내용들을 여기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바로와 이제 첫대면 하면서 그가 이제 내 백성을 보내라,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보내라 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중요합니다. In order to serve me, 우리 출애굽의 목적은 내 백성을 이 우상 땅에서 보내가지고 하나님께 저 호렙산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이 예배입니다. 출애굽의 주 목적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여기서 탈출해야 하는데 그때 이 왕조가 이집트에서는 신왕조 시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신왕조 시대 때는 아흐모세 1세, 아멘호텝 1세, 투트모세 1세, 또 투트모세 2세, 하세투트 여왕, 투트모세 3세 하고는 아멘호텝 2세. 이때 이제 출애굽했던 그 바로가 마음을 강퍅하게 했던 그 바로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로가 히브리인들을 괴롭게 했던 얘기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의 집도 이제 그 주지 않고 이제 당신들이 또 도망가려고 하는 거에서 히브리인들이 더 고생을 합니다. 그랬더니 거기 사람들 간부들과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더 모세를 미워합니다. 당신이 문득 나타나서 괜히 바로의 심기를 건드려 가지고 우리가 더 고생을 한다 하고 이 히브리 패장들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 민족의 그런 지도자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또이이저 바로에게도 이 핍박을 받고 여러 가지 모세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여기서 시작된 것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언약을 기억한다 하시면서 내가 바로 여호와라 이름을 다시 강조하면서 6장 6절에 내가 이 사람의 묵은 집 밑에 너희를 빼어내어 그 골짜기에서 너희를 건지며 또이큰 재앙으로 이제 너희를 구속할 것이다 하고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것을 이제 바로와 담판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모세와 아론의 그 부모님이 여기 소개되고 있는데요. 6장 20절에 보니까 아므람 자기 아버지입니다. 그 아비의 누이 요게벳이라. 이거 우리 하면 고모입니다, 고모. 그 아브라함이 그 고모인 요게벳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아론과 모세고 그, 그들의 누이가 되는 미리암이에요. 그리고는 그가 137세까지 살았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제 족보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레위 지파 출신이고 또 레위 지파 가운데서 고핫 자손입니다. 우리 18절에 나오죠. 고핫 아들들. 요게 이제 두 번째 아들입니다. 첫 번째 아들이 게르손, 두 번째 고핫, 세 번째 무라리거든요. 근데 이세 아들 후손이 나중에 성막이 만들어졌을 때에 성막의 주요 기물, 지성소의 성물과 성소의 성물, 이것은 다 고핫 자손이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고핫 자손. 바로 이게 모세와 아론이. 그리고 게르손 자손은 그 이제 장막에서 기둥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또 장막에 쳐져 있던 네개 휘장 있잖아요. 그 덮개 그걸 이제 나르고 무라리는 나머지 이제 텐트와 모든 이제 기구들을 다 옮기지는. 그래서 게르손 고핫 무라리에서 이 중간의 아들인 고핫 이 얘기가 제일 중요한 지성물을 옮겼던 그 아들들입니다. 이 고핫의 그 후손이 바로 이제 이 대제사장인 아론과 모세, 그리고 아론의 세 번째 아들인 이 엘르아살, 그리고 네 번째 아들인 이다말이 이 가나안 정복할 때 그때 대제사장과 부대제사장으로 활동을 하는 분들입니다. 자, 이래서 이제 바로 앞에 이렇게 섰던 이 모세가 그들의 그 어떤 하나하나를 전부 다이 우상 문화를 다 이렇게 퇴치한 것이 10가지 재앙이었습니다. 이때 모세 나이가 80이요.
아론이 83세였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아론의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바로의 그 신하들 주술가가 있었습니다. 그들도 지팡이 던지니까 뱀이 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모세의 지팡이로 뱀된 것이 그들을 모든 뱀을 삼켰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진짜와 가짜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지팡이 던질 때에 아론의 지팡이를 던졌습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에요. 이게 10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서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서 지팡이를 던졌는데 뱀이 됐다. 이게 아론의 지팡이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 십계라는 영화를 보면요. 그게 이제 찰스 헤스톤이 나오는 그 보면은 이거 이 모세 지팡이를 가지고 던져 가지고 모세 이게 뱀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원문에는 아론입니다. 우리 7장 9절에 보세요. 바로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명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가져 바로 앞에 던지라. 그래서 그게 뱀이 됐다 해서 아론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이 아론 지팡이가 중요한 것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이 있어야 될 때, 10가지. 그러니까 나일강에 물이 됐을 때 피로 변했다. 그리고 다시 또 지팡이를 하니 피가 다시 물로 회복됐다. 이럴 때 사용한 것이 전부 다 아론의 지팡이였습니다. 1, 2, 3 재앙이. 그래서 여러분, 이게 혼돈하면 안 됩니다. 여기 있는 내용대로. 그래서, 그들이 이제 재앙을 이렇게 했는데, 1재앙에서 3재앙은 아론의 지팡이를 사용했고, 피, 개구리 2재앙입니다. 독성이었습니다. 그리고 4부터 6재앙은 이것이 여호와의 손으로 직접 이거 행한 거예요. 파리떼로 변했고, 악질이 생겼고, 독종의 재앙. 이건 전부 다 페인풀 아픔의 그런 상징입니다. 여호와의 손으로 직접 행하셨고, 7에서 9 재앙이 모세의 지팡이로 이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우박, 메뚜기, 흑암, 이런. 그래서 열 번째 재앙은 이거는 유월절 양의 피로 이것이 이제 이 재앙이 되어서 모든 장자 맏배가 죽는데 그러나 이 1년 된흠 없는 수양의 피를 바르고 여기에 모인 여기서는 다 죽음의 사자가 패스 오버 지났다고 해서 유월절 넘을 유자, 넘을 월자. 이거를, 공동번역에서는 과월절, 넘을 과자, 넘을 유자. 이래가 과월절. 그리고 영어로서는 패스오버. 그거를 지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이 복음성가에서 우리 좀 가사가 조금 아쉬운 게,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이런 뜻이 말이죠. 오히려 보혈을 통해 하나님 품으로 이렇게 바꿔 부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혈을 패스하면 안 돼요. 보혈을 우리는 통해야 하나님의 품으로 나가는 것이지 그마저도 보혈을 지나 이게 이제 죽음의 천사가 이런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이 장막을 지나는 거는 그건 패스 오브를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혈을 가지고 십자가에 나갈 때는 보혈을 통해서 오버리 아니고 스루예요, 스루.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 가야 된다. 이런 좀 복음성가의 가사는 조금 고칠 부분이 몇 개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뭐 도우시는 그것도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인재가 등 뒤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등 앞에도 있고 우리 옆에도 있고 우리 속에 계시고 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를 나의 등 뒤에서만 이렇게 하니까 이게 좀 가사에 좀 제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로 보시면 열 번째 재앙은 유월절 양의 피로. 자, 여기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이 나일강 물입니다. 나일강 물인데 이게 이제 피로 변하는 피로 변해서 뭐 개구리도 죽고 다 이렇게 생물이 죽는 이 이집트의 젖줄이 이렇게 피로 변하는 이첫 번째 제약이 이렇게 이집트 문화가 우상 문화라는 겁니다. 세속 문화라는 겁니다. 그 실체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재앙은 하나하나가 뭔가니 이집트 사람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믿었던 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을 주도하는 신이 누굽니까? 아피스 신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또 다른 말로 하토르 신이라고 그럽니다. 이 하토르 신이 누군가니 황소의 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호렙산에서 모세가 오래 내려오지 않고 있으니까 아론에게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냥 공짜로 나온 게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이 금도 주고 은도 주고 많은 보물을 많이 줬거든요. 그걸 다 굳어 가지고 그들이 우상을 만든 것이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요것이 뭔가니 나일강을 지배하는 아피스신으로 만든 거예요. 혹은 하토르신이라고 그럽니다. 황소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첫 번째 재앙이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아피스신에게 하토르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우리 피를 다시 온 상태로 돌아와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론의 지팡이를 사용해서 다시 나일강을 치라 할때 이것이 다시 물로 변화가 됐습니다. 이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면 그랬는데 또 바로가 약속을 어긴 겁니다. 마음이 강퍅해서 10번씩이나 그렇게 해서 10가지 재앙이 이렇게 임한 것은 하나하나 재앙이 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하는데 이의 재앙 마찬가지입니다. 깨구리 재앙 마찬가지입니다. 독종의 재앙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우박의 재앙도 마찬가지고 이제 마침내 아홉 번째 흑암의 재앙이 오잖아요. 흑암의 재앙은 누구를 도전하냐면 태양신을 이제 도전하는 겁니다. 태양신으로 그들이 얘기했던 호루스신.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이 호루스신은 누굽니까? 오피르스 신과 이시스 신 사이에서 나온 애가 호루스입니다. 이 호루스신. 프리메이슨 상징할 때 보면 그들이 콤파스하고 자를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H라고 이렇게 적잖아요. 이 H가 호루스 신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저 태양의 신.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3일 흑암이 이게 있을 때에 그들이 아무리 호루스 신에게 뭐 기도하고 제사를 지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하나님이 모세의 네 지팡이를 가지고 다시 하늘을 칠할 때에 이 흑암의 세력이 무르가고 다시 이렇게 햇빛이 났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이게 장자가 죽는 재앙입니다. 십계라는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에 보면은 이것이 나옵니다. 바로의 왕세자가 죽었습니다. 10번째 재앙 때문에. 그랬는데 그 바로가 이 죽은 아들을 가지고 오시리스 신 앞에 가서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런데 3일 동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오시리스 신, 당신이 진짜 신 맞습니까? 생명을 주관하는 신 맞습니까? 하고 막 저주 쓰는 일을 얘기합니다. 그때 이 오시리스 신이 탁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르지는 그 장면이 잠깐 지나가요. 이게 10번째 재앙의 마지막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한 재앙 때마다 그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10번의 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는 이 400년 동안 우상 문화에 숨긴 거다 청산하고 유일신 하나님, 모노테이즘 하나님만이 섬기고 예배하라고 우상의 땅에서 떠나가지고 지금 이제 출애굽의 목적이 그겁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내가 조상에게 주고자 하는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키는 것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 종교는 지난번에 우리 아켄나톤도 설명했습니다마는 유일신으로 그들이 태양신을 정해서 섬겼던 다 우상문화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 맨 끝에 보면 아피스 신이 나오잖아요. 이게 나일강을 주도했던 신으로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가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우상문화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준 것이 10개의 재앙이었습니다. 다시 아까 그 1재앙에서 3재앙 혐오수로 아론의 지팡이 사용됐고 4재앙에서 6 이것은 아픈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하셨고 7재앙부터 9재앙은 모세의 지팡이로 이렇게 해서 이집트의 이전에 없었던 재앙들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에 이게 다 그들의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들이 바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집트의 천국의 물이 오염이 됐잖아요.
이 재앙 때는 개구리 재앙이었습니다. 개구리 신이 아무것도 안 해라는 거, 개구리 신이 저들을 생명같이 이렇게 여기는 것인데 이것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 번째 재앙이 이의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재앙이 파리 때 재앙. 고신 당에는 이런 재앙이 없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생축에 심한 악질이 생기는 재앙이었습니다. 이것도 악질을 주관하는 의로의 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또 다시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재앙이 독종의 재앙이었습니다. 요즘 우리 얘기하는 막 코로나 같은 거에 그러구나.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다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이 문제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지 인간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박 재앙, 여섯, 일곱 번째 재앙입니다. 어마어마한 우박 재앙이 있었잖아요. 여덟 번째가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메뚜기 때가 그냥 뒤덮었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재앙이 흑암의 재앙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흑암은 이집트에서는 아주 치명적이죠. 태양신을 섬긴다는 그 나라에. 그래서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당일 때도 흑암 재앙으로 하나님이 잠시 보여주셨습니다. 3시간 동안. 그리고 마지막이 맞배 장자가 죽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결정적인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양, 순양 기준입니다. 1년 된 양입니다. 여기에 피를 달려다가 문설주에 바르고 문인방에 발라서 세 군데 바릅니다. 문설주 두 군데, 인방에 이렇게 세 군데 바른 이 집안대 보세요. 각 집마다 한 마리씩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흠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양이어야 합니다. 수염소 혹은 수양입니다. 그리고 1년 된 것이 합니다. 이게 대속의 원리예요. 이것을 이 피를 이제 이렇게 세 군데 바른 그집 안에 들어가야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양은 예수님의 모형이었습니다. 온전히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셔서 예수님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보좌에 나갈 수가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문 좌우와 좌우 설정과 인방에 바르고 예수님의 보혈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첫 유월절에 이런 모든 절기가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건의 그림자입니다. 이거를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무교절 궤도. 그래서 열 번째 재앙과 유월절. 그래서 이제 유월절 양이 되시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 무교절. 그래서 우리는요, 이게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날이 바로 유월절 달리셨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무교절 시작입니다. 그 다음 날이 초실절이었어요. 이 초실절은 보리와 밀의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서 요제로 바치는 날입니다. 그첫 이삭이기 때문에 아직도 먹을 수 없는 열매가 아니에요. 첫 이삭, 요때가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이 다 같이 묶어 있습니다. 요거를 오늘날 기독교로 얘기하면 성금요일 날, 그리고 성토요일 날. 토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 무교절이 시작됐던 이때 기독교인도로 바꾸면은 옛날 요게 안식일, 구약시대 때 안식일을 이제는 우리 주님이 안식일을 완성하셨어요. 이날 주님이 안식하심으로 완성을 하시고, 안식을 완성하시고, 새로운 안식일인 주일날, 초실절 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요런 원리를 아시면 안식 교도가 아직도 토요일날 뭐 우리는 예배를 드렸다 하는 사람에게 정확하게 우리는 이거를 설명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 토요 안식일 설명한다 그러면 저는 또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요.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이 토요일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였어요. 예? 금요일 토요일도 보면은 그분들의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는 거 보면 오늘날도 랍비가 이제 안식일 시작입니다 하고 나팔을 막 불어요. 금요일 날 밤에. 그때가 언젠가면은 해가 떨어져도 나팔이 불리지 않아요. 해가 떨어지고 별이 하나 생깁니다. 둘이 생깁니다. 세 번째 별이 딱 생길 때 이때 나팔을. 그때 이제 아직 완전히 해가 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토요일 밤에도 해가 떨어지면 나팔 부는 게 아니라 해가 떨어지고 또 별이 하나 생기고 두개 생기고 세 번째 별이 보일 그때 나팔을 부는. 그러니까 이 안식일 지키는 요 시간이
정말 조금 여분을 두고 합니다. 해가 떨어지는 때부터 시간을 좀 여유 두고 그리고 지킵니다. 그래서 이 안식교도에게 제가 그렇게 설명했더니 그 사람들이 꼼짝 못 하더라고요. 뭐 토요일만 그 지키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다 세계가 넓어가지고 시차 제도가 다 있지 않습니까? 어? 같은 안식일이라도 예루살렘에 지키는 그 시간에 이미 다른 지구본에 23시간의 다른 시간이 있어요. 시차가 있어가지고. 그런 거는 어떻게 또 해석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문자적으로 얘기하는 안식교도가 잘못됐다는 것을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도 예수님의 부활절이, 주일날이 그런 개념. 모든 안식일을 완성하시고, 우리 지금 새로운 안식일 주인공으로 되시면서 부활절 바로 초실절 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와 이런 이제 이 안식일, 오늘날 이 양을 잡고 하는 요 모습이요.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이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를 못 봅니다. 지금 요 사진에 나오는 것이요. 요게 그 사마리아의 사람들. 사마리아 이거 게르 그저 우리 하나는 에발산이고 하나는 그림신산이잖아요. 그림신산에서 5월 말에 가면은 그들의 이 유월절을 지킵니다. 지킬 때 진짜 양을 잡고 구약시대도를 그대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그림신산에서 찍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10가지 이 재앙을 이렇게 쭉 보시면은 이들 하나하나가 어떤 신을 하나님이 우익한 것을 다 여기서 갈로에 그 신들의 이름을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앞에 마다들의 죽음. 그래서 이런 우리 이집트를 공부할 때요 정도까지는 아시고 그다음 이들이 여기서 벗어나서 이제 고센 땅을 떠나가지고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미디안까지 오셔서 라오스 산에서 이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다음 시간에 그것을 계속하고 그다음 레바논 시리아 쪽으로 우리 여행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은 해주시기 바랍니다.